고용적 성장과 사회적 경제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회적 경제와 포용적 성장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 원리뿐만 아니라 사례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와는 그 목적과 운영 원리가 상당히 구별되고 다른데요. 보통 영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의 그 발전 초기에 나타난 다양한 그런 빈부의 격차 문제, 빈곤의 문제, 실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도 만들어졌고, 공제조합도 만들어졌고, 결사체도 만들어졌고, 또더 나아가서는 자본가 중심의 시장 구조 문제, 그리고 독과점 문제,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대안적 비즈니스 조직, 이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1840년대, 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된 협동조합, 공제조합, 이런 운동이 100년 정도 발전하면서 유럽에서 큰그 역할과 그 위상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황에 대처하는 그런 복지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사회적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반면에 정부, 고용주단체, 노동조합이 복지국가 체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점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줄어드는 건데 그러다가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오일 위기라고 하는 1970년대 후반에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업이 만연하고 또 사회적 배제층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복지국가에 대한 지출이 한계가 있고 동시에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어떤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기 시작하고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유엔에까지 퍼져나가게 되고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중반에 그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도시 재생의 문제라든지 장기 실업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배제층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의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상의 비효율성의 문제라든지 또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그런 협동조합, 즉 사회적 협동조합, 연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 혁신 기업, 또 민관 파트너십, 새로운 어떤 사회적 경제의 스펙트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또 소셜벤처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더 상당히 넓은 그런 범주 또 그보다 좀더 근본적인 그런 목적 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경제의 밑바탕에는 좀더 말씀드리면 인간, 즉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그런 경제적인 지표, 소득, 매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그 주체들의 어떤 자긍심, 어떤 역량,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의 회사의 구성원들, 직원들의 내가 이 회사에 있음으로써 나의 역량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캐퍼빌리티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이런 아마테 센의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의 그런 관점이 배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배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관계, 상호 호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어떤 지역의 발전, 고용의 안정,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기업 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즉, 경제나 사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하고 비교해서 전 시간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면, 이제 사회적 경제는 기업의 목적을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도 일부 있지만, 조합원의 어떤 공동의 편익, 조합원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가치나 또는 취약계층의 그 일자리 창출이나 더 나아가서는 공정한 무역이라든지 공정한 그런 여행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도 존재할 수 있고, 기업의 목적이 이렇게 이윤 이외에 다양한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는 보여주고요. 또그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그 플레이어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다양한 그런 어떤 결사체 이런 것의 소유자도 투자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소비자, 서비스 수혜자 또는 소기업가 또는 다중 이해관계자들이 다그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요. 세 번째, 아까 우리나라의 58%의 취업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과다한 그런 소상공인들 간의 과다한 경쟁보다는 그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더 나은 조그마한 사업장이지만 그 사업장의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고용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 정부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민관 파트너십도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매우 다양하게 사회 주택 분야라든지 사회 임팩트 채권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상당히 섹터 간그 협력 체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구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사례가 셀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외국의 사례 중에서 여러분 보지 못했던 사례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문제, 영세 기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58%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서의 고용의 질, 일자리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이 바로 프랑스 상호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 바게트 또는 뭐 피자 헛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라는 파리 크루아상이 본사가 있고, 파리 크루아상에 3,000개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요. 이 가맹점들이 본사의 통제를 받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의 갑과 을의 관계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가맹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방식의 체인 시스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는 정도가 단순히 부분적인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점포수로 보면 두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리점처럼 수직 통합형도 있지만, 이마트처럼 여러분 이마트는 점포들이 다한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그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편의점들은 그 편의점 점주들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 수직통합형하고 거의 유사한 점포 수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 그거에 프랜차이즈형은 절반밖에 안 미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39%예요. 10개가 창업되면 4개 정도가 3년 뒤에 살아남고 6개 정도가 다 문을 닫는 방식인데, 프랑스는 한60% 정도가 생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4개 정도가 문을 닫고 6개 정도가 지속을 하는데, 프랑스의 이 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3년 후 생존율이 95%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그 상업협동조합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협동조합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뭐한 1,500개 이상 됩니다만은 거기는 80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조합원이 400명이에요. 한 조합당. 규모가 큰 거죠. 많은 조합원들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 평균 정도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조합원 점포. 조합원 점포에서 한 47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포들이 슈퍼마켓, 건축자재 판매점, 호텔, 이런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호텔도 이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안경점, 의류점, 자동차 정비 서비스 한 4만 개 점포가 협동조합 소속이고요. 47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상업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상업협동조합의 그 로고인데요. 브랜드들을 보면 여러분 혹시 파리에 여행을 가게 되면 보게 될 슈퍼마켓의 그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협동조합, 코어퍼러티브라고 하는 게 쓰여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다 협동조합. 다시 말해서 이 슈퍼마켓 본부는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든 큰 슈퍼마켓이든 그 슈퍼마켓 운영하는 그 슈퍼마켓 주인들이 본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의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건축자재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상품, 그다음에 약국, 개인 그런 다양한 장비, 그다음에 스포츠용품, 호텔, 매우 상당히 다양한데, 제가 프랑스의 옵틱이천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점 협동조합을 한번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옵틱이천은 62년도에 4명의 안경점주들이 모여서 공동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한 1200명 정도의 안경점주들이, 안경점포 기준으로는 2000개 점포가 전체 시장의 한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안경점에서 필요로 하는 안경알, 안경테의 공동 구매는 말할 것도 없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옵틱이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같이 쓰고요. 이렇게 점포의 디스플레이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포맷은 일반 프랜차이즈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점포의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점포주들이, 즉 1200명의 점포주들이 이 본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그 협동조합 본부에 5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5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이 500명의 오너가 누구냐면 바로 이 1200명의 점포주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갑을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체인 본부를 체인점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체인 본부에서 발생된 수익이 체인점들한테 공동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포에 가보면 한 점포당 한 5명, 6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대학을 졸업한 안경사들이 일을 하는데, 이 안경사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부족하면 또 연수원에서, 그러면 안경점 연수원이 있어요. 안경점 연수원. 안경점 단독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연수원인데, 1200명, 2000개의 점포의 안경점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나온 협동의 가치가 창출됨으로 해서 연수원까지 만들 수 있고요. 거기서 운영되어지는 운영되어서 발생된 수익은 안경점주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본부와 안경 전문 간에. 그래서 이러한 그 안경 본부 500명의 동업원들 일하고 있는 협동조합 업틱 2000이라고 하는 이곳에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1200명의 조합원들이 안경사들인데요. 베테랑 안경사들이 조합원들인데, 이 조합원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5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안경점 운영의 철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경점을 왜 운영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인생을 돈 벌기 위해서 안경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첫 번째가 시티즌십이에요. 시티즌십, 시민정신. 그러면 뭐 철학과 교수들이나 하는 얘기로 치부하는데, 그들은 그걸로 치부하지 않고 시민들의 시력 향상에 기여하는 숭고한 직업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민정신이죠. 철학과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인 조합원들이 모여서 저런 협동조합 운영 철학, 점포를 운영하는 철학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조합원들 간에 연대를 하는 거죠. 안경점을 운영하는데 2000개 안경점이 있는데, 매달 매출액을 포스 시스템에 의해서 협동조합 본부의 기록에다 남게 되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매우 처진 그러한 점포에 대해서 본부의 그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매출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때, 인근에서 가장 베테랑 조합원, 점포 운영을 가장 잘하는 조합원도 실비만 받고 가서 공동으로 짝을 이뤄서, 그 컨설턴트와 짝을 이뤄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동료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협동이고 연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젊은 안경사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꿈이 안경점을 새로 근사하게 차리는 것이 꿈인 것을 도와주는 거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경점을 운영하는 점주로서의 그런 어떤 상인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또 훌륭한 고용주로서의 자질도 있고, 또 경영자로서 자질이 보이면 그것을 눈여겨본 베테랑 점주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연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예요. 그럼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그 도움을 준 분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다른 자기 종업원들한테 베풀어낸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따뜻한 시장경제 아닌가. 그래서 프랑스는 이런 상업협동조합을 솔리데리티 캐피탈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연대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하면 아 그거 참 매우 뜻은 좋은데 이게 돈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이 통계는요, 따뜻할 뿐만 아니라 돈도 된다는 거. 이 통계는 프랑스에서 점포를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상업 분야의 매출 통계를 각 점포마다 매년 통계를 낸 것을 협동조합 소속의 점포와 나머지 프랜차이즈 소속 점포, 또는 대기업 소속 점포, 또는 독립 자영업 소속 점포 나머지 것과 다 비교를 해본 거예요. 성장률 비교해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파란색이 협동조합 소속 점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요. 이 회색은 나머지 점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어느 한 해 빠짐없이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점포의 매출액 증가율이 다 높습니다. 왜 그렇게 높냐? 협동과 연대, 서로 과당 경쟁하지 않고 협동과 연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서로 어려울 때 돕고, 그리고 장사의 노하우를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니까, 공유하니까 이런 경제적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